선수들한테 가는 타격이 있을 거고 네. 사실 저희 같은 일반 국민들한테도 오는 어떤 물가적인 타격이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체감이 될 수 있도록 독자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쌀값의 정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쌀값에 들어가 있는 가치라든가 노동 뭐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고 우선 농민들에게 전년 대비해서 얼마 정도의 어떤 그 이 가격 하락이 있었고 소득 감소가 있었느냐 이런 게 1차적인 문제죠. 우선 작년도에 비해서 쌀 가격이 20~2%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라고 비교하면 약 한 7~8개월 사이죠.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쌀값이 그만큼 폭락함으로써 농민들에게 어떤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죠. 쌀은 50만 농민이 그 생산에 종사하고 있고요. 또 농업소득이 한 20% 정도를 차지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소득 장목이죠. 쌀의 붕괴는 농업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기본 그 월급이랄까요?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급이 20% 정도 이렇게 감소한다. 이런 정도니까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는 거죠. 체감이 되네요. 네네. 20% 준다니까. 네. 네. 또 실제로 대도시는 뭐 모르겠지만 지방도시는 쌀이 차지하는 지역경제 차지하는 비중도 또한 작지 않습니다. 특히 이를테면 김제 또 해남 뭐 이런 농촌도시는 쌀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대한 타격도 뭐 직격탄을 맞는 거죠. 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소비자들에게 이 쌀값은 어떤 것일까? 정당한 가격을 주고 소비를 하는 것이 정당한 어떤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1년에 1인당,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56.9kg입니다. 1년에 네네. 네. 현재 쌀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 우리는 1년에 12만 원도 안 되는 쌀값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만 원 정도죠. 쌀 전체 1인당 그 한 달 소비하는 금액이 만 원 정도. 그럼 실감이 오신가요? 그럼 하루로 한번 환산해 보십시다. 하루로 하면 한 300원 정도. 그러네요. 네. 한 끼는 얼마일까요? 100원. 100원. 네. 그것도 세 끼 다 먹는다는 네. 거에 100원이잖아요. 커피 한 잔은 얼마입니까? 5천 원. 그렇죠. 요즘에 네. 4천 원 하죠. 그렇게 비교가 되시나요? 늘 정부는 산업화 시대에는 저임금 정책의 희생양으로 저고가를 참았어요. 이제 살만하니까 사회 전반이 다들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나름대로 했던 자기의 했던 그 몫이 커지고 있는데 유독 이렇게 선진국이 되고 경제대국이 된 상황에서도 쌀값을 이제는 물가정책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소비자들에게 정말 한번 조사를 해보고 싶어요. 도대체 지금 소비자들이 느끼는 쌀값이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저는 웅변적으로 21만 원대 쌀값으로 이렇게 올랐을 때도 쌀값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을 저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최소한 저희들은 쌀값 정상화가 1~2년 전의 가격이 이 최소한의 어떤 그 보장되어야 될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조차도 그 문제에 대해서 쌀값 때문에 밥 못 해먹겠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국민경제 입장에서 보든 그 생산자 입장에서 보든 쌀값은 최소한 20년과 21년대에 형성된 20만 원대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정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의원님. 이게 워낙 이렇게 좀 집중적인 의제다 보니까 얼마 전에 그 농해수위 소위에서 양곡관리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사실상 국민의힘 쪽에서는 강행 처리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한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가장 큰 이견이 무엇일까요? 1년 전에, 아니 6개월 전에 국민의힘당이 야당이었을 때 네. 저희들하고 똑같은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6개월 동안 이렇게 쌀값이 대폭락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나 국민의당은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이번에 국회에 상정돼 있는 그 법률안도 6분의 의원이 이 발의를 했는데요. 국민의힘당의 법안은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쌀값 폭락에 대한 심각성, 또 쌀값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감대, 이것은 여야 간에 일치합니다. 심지어는 지난 2월 달에나 또 12월 달에나 그 국민의힘의 그 뭐 후보로서 이제는 대통령이 계신 윤석열 후보도 똑같은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집권 이후에 아무런 대안이 없는 것은 농민들에 대한 약속 위반이고 또 정치권의 자기 의무의 방기죠. 저는 사실은 더 진솔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그 민주당에도 쌀값 폭락에 따른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와 야가 번갈아가면서 농민들을 대변하긴 하지만 정작 농민들의 속 시원한 대책을 한 번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게 지금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 30년 동안 쌀을 둘러싼 이 고질적인 갈등 또 불합리를 해결하자. 이게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쌀값 TF 활동의 핵심적인 과제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